없는 걸로 해. 하세요. 하시오. 아, 됐어.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브라포, 브라퐁퐁 언니. 카페에 혹시 가입하시게 되면 브라퐁퐁으로 가입해주세요. 뭐를요? 지나갔어요. 있잖아요. 버스는 한번 지나가면 안 오고요. 지금 앉아있는 이때, 이 시간도 지나가고 나면 두 번 다시 평생 안 옵니다. 그죠? 뭐를? 브라퐁퐁 언니! 언니 잘 가세요? 브라퐁퐁 언니, 네. 네, 언니 감사합니다. 브라퐁퐁 오빠도 사랑해. 감사합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시간 지나가면 절대 안 옵니다. 집에 가서 TV 보면서 아무리 미스트롯 보면서 박수치고 난리 쳐봤자 안 시원해. 걔네들은 우리 못 쫓아오지. 그지? 절대 못 쫓아와. 내가 한번 봤거든요. TV 프로그램을. 노래방인가 뭔가 하는 거. 아니더만. 아유, 진짜 나 아니던데요. 걔네들은 장구도 안 치고 북도 안 치고 그냥 서서 이것만 하던데요. 요것만 하던데? 우리 작은 거인 감독님 늦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옹경 가수님 아까 조금 아까 뵀는데 우리 가수님도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자, 캔디 그러면 여기 끝까지 그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번 봐도 그분 같단 말이야. 혹시 광주에서 오셨죠? 맞지? 광주에서 안 오셨습니까? 에? 대구에서 오셨다고요? 그분 맞는 것 같은데. 아침 이슬 아침 햇살 맞지? 네. 나 이래. 나 기. 아. 고맙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침 햇살 사모님이시니까. 안경도 커플러스 받았으니까. 재수없어, 진짜. 겁나 시집 잘 가셨네. 네. 아, 진짜 따라한다 카던가. 모자 썼지. 뭐 능력 때문에 뭐 따라 하든 뭘 하든. 아유, 반갑습니다. 아침 햇살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캔디 이제 마지막 곡으로 조홍주 가수님의 고맙소.
한 곡 올려드리고 저희 여기 뒤에 뚱뚱하지만 엄청 매력있는 보라품마님 모시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항상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캔디는 이따 2부 공연 때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비 오니까 더 풀해요. 나보다 더 몰라. 아침 햇살님 이제 오셨으니까 아침 햇살님만 보세요. 이나이 먹도록 상상을 잘 모르고 진심을 말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지금까지 캔디 품바였고요. 캔디 품바는 저녁에 이따 2부 공연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보라 품바님 준비되셨어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침 햇살님 아침 햇살이요. 아침 햇살이라 했잖아요. 처음에 아침 햇살이라 했다 아침 햇살이라 했잖아요. 아침 햇살님 대구 분이십니까? 나 광주 사시는 줄 알았습니다. 갱상도 사람 이래 좋다. 한번더 합시다. 말고 언니랑 한번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알아요. 자, 준비되셨어요? 지금까지 캔디 뿜바였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용하게 몇 곡 먼저 올려드릴게요. 저기 사랑아 거기 해놨어요. 제가 909로 바꿔가지고 좁게 그냥 음악이 듣던 게 아니라서 좀 많이 힘들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울지 말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떠나야 하는데 나는 못 가요. 그 눈물 가슴에 맺혀 이제 오늘 한번 합시다. 사랑아 이제는 슬퍼 말아요. 슬픔에 먹히 마요. 그 슬픈 길을 막아요. 사랑을 했던 우리 두 가슴 까맣게 타고 있는데 만나서 좀 슬프지요. 근데 진짜 제가 여기서 마금산에서 있어봤지만 여기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수준급이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런 노래하면 야 막 톤 이런 거 해 막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은경님이 아까 9절초 노래를 신청하셨거든요. 자, 9절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라버님은 이런 클래식한 노래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 치시는 거 보니까 감사해요. 예? 예? 좀 이따 내가 뭐 팔려가면 사줄 거지? 아우, 사실 저희들은요, 이렇게 여기서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저 아저씨가 좀 뭐 사줄까? 뭐 이런 거 계산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는 머리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차렷. 밀려왔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라고 구름아 전해다오 사랑이라 바람결에 스며지는 한때가 아니라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아 허리가 아파요. 요즘에 그 장마가 오는 바람에 마당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삽질을 얼마나 했더니 허리 아파 죽었어. 자, 그럼 한 번만 좀 신나게 갑시다. 그리고 장구 치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시끄러운 게 좋죠. 그래도 각소리하면 북 장구 꽹가리가 최고잖아요. 그죠? 그렇지 오라버니? 오, 참. 여기 발 단 거야 오빠. 응, 엄청 저녁이 좋아. 응, 날아갈 듯. 몸이 가벼워진다 이거예요. 자, 갑니다. 한 번만. 헤이, 사, 어슈, 사. 당신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평행선 주문 들었어요.
평행서 평행서. 자, 언니 같이 춤출까? 어, 춤을 참 귀엽게 잘 추네. 어디서 배웠어? 오빠한테 배웠냐? 응? 어? 이건 안 배웠어? 예, 안 배웠구나. 요거, 나 요거만 배웠어, 요거만. 어떻게? 요거만, 예, 요거만 배우고 뒤에는 그런 거 배우네. 자, 평행생 가요. 자, 박수와 함성! 여자들이 흔들어야 돼. 남자들은 멋대거리가 하나도 없어. 에? 에? 아유. 자, 그럼 소나무 노래 하나 할까요? 잊을 거야. 잊을 거야 하고, 그 다음에 설중매 하나 주셔요. 설중매. 그리고 이제 창구도 치고, 응, 오빠, 심심해졌어? 어, 오빠 클래식한 것만 좋아하나 봐, 지랄하고 그냥, 어. 근데 밥을 먹었더니 자꾸 트름이 나와서 노래가 안 나와. 자,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소나무님의 노래 잊을 거야. 제가 아마 이 노래를 뺏어올 것 같아. 내가 제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거. 자, 잊을 거야. 체력. 사랑 이제 잊어야지 죽을 만큼 힘들지 인정하게 떠난 사랑
생각하면 못해. 잊을 거야 약속한 사람. 말없이 떠나버린 무정한 당신이기에 당신이 남겨놓은 이 미안해요. 잊을 거야 모두 다 지울 거야. 뭐 주시던가요? 당신과 함께 했던 추억마저 흘러가 터주시던가요? 어디로? 뭐 필요하세요? 예. 책임 많아다 주세요. 아범에게 감사합니다. 야, 멋있다. 고마워요. 하나 더 드려요. 고마워요. 해. 아, 너무 맛있어서 또 살아오셨대요. 홍삼대기. 죽을만큼 힘을 내주나 여기다가 꽃나무 좋아하시는구나. 고마워요. 보고 싶었더니 죽었는 줄 알았길래 감사합니다. 약속한 사람 말없이 떠나버린 무척한 당신이기에 하시네.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엄마요. 엄마 반갑습니다. 당신 분? 누구 노래지? 정해주 가수. 저번에 실패했는데 지랄하고 또 쪽팔리게 생겼네. 노래 연습 안 했는데. 그뭐 그래도 없죠. 최소라 노래 못한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데, 그지? 자, 니마 반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정해주 가수님, 당신 분? 큰일 났네, 인형. 아유, 좀 잘 넣어줘. 예. 자, 준비됐나요? 박수, 함성! 코러스들이 좀 굉장히 딱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사랑하는 나의 인이여 날 두고 가지 말아요 약속한 세월 속에 정신가봐 흰머리 하나 주신 너만 가네
벌리고 있어. 그거 이제 숨 막혀준 거다 지났어. 사! 저요 노래? 그럴 줄 알았으면 노래 연습이나 해볼걸. 아! 그만하고 좀 요걸 반주 좀 잘 봐. 지랄하고 그냥 네 노래 부르다, 네 노래. 자, 정혜주님 노래거든요. 당신뿐. 자, 잘은 못하지만 용사이소. 알았지요? 잘했다고. 켰니? 미울 때도 있지만 당신 있어 행복.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해요. 어디서는 막 못한다고 막 노래 가르치고 막 이러더만. 정말로 잘한다. 사랑해 여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장구야 할까? 네. 어머요 오빠 오빠 저기 캔디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나도 사랑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구야 한번 할게요. 장구야. 자. 아시죠? 제가 원래 코찔찔입니다. 자, 박수와 함성! 뭐 팔까? 이거 기분이 좀 그런데 팔자. 야, 우리 뭐 하나 팔까? 간다. 예? 그래, 오빠 만 원만 줘. 그럼 안 팔게. 어? 귀에 바람만 넣어주면 돼. 자, 장구야 한번 하겠습니다. 얼쑤! 아니요. 또 뭐 하려고 우리야? 어? 아, 쟤 왜 이렇게 장난꾸러기인지 모르겠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뒤에서 그러지 말고. 일로 와, 일로 와. 좀 다리 쪽부리도 이렇게 내려, 내려. 다리 내리고. 그냥. 자, 아, 해봐. 사랑해. I love you.
아유, 이 엉덩이 때리러 온 취미인가 봐, 쟤는. 아유,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자, 아, 즐거우셨나요? 혹시 제가 여기 이거 하나 복분자 이런 거 들고 가면 팔아주실 생각 있어요? 그럼 하나만 가져와요. 아유, 뭐지? 그래도 티끌모아 대산이라고 이게 진짜 솔찬게 괜찮더라고. 자, 그러면 복분자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이요. 알았죠? 그냥 아무도 주지 말고 냉장고에 다 처박아놨다가 하나씩 몰래 끊어. 그러면 언니가 엄청 좋아할 거야. 알았죠? 비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예. 자, 가겠습니다. 차렷하고 켰네. 아유, 우리 식구, 어머,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누룽지 세 개. 땡큐. 거스름돈은 없습니다. 자. 다들 개털인가 보네. 아, 우리 오르바님. 아, 자꾸 이렇게 주시면 버릇들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자, 우리 오빠 아까 박수 많이 쳤지? 어? 이게 하나는 꼭 팔아줘야 돼. 알았지? 자. 쑥. 야,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잘생기셨네. 혹시 오빠 허리비요? 어? 돈 많아? 응? 돈 많아? 아, 나 이제 이거 안 하고 때려치고 각설이야 때려치고 그냥 시집이나 갈까 해서. 나 살려면 잘한다? 근데 음식은 못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이고, 아직 계셨네. 아이고, 언니, 한 개만 팔아주라. 어? 요거 차이? 홍삼 젤리. 홍삼 젤리. 복분자네. 아이, 지랄하고. 복분자 젤리. 예, 그래. 오빠, 돈 가져온나? 알았지? 떼어먹던가. 아이고, 엄마야. 아유, 자꾸 이렇게 주시면 어째요. 감사합니다. 예, 요거 심심하신데 하나만 드셔. 어머, 고마워. 오빠, 사랑해.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빠, 요거 두 개만 팔아주라.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I love you. 뭐 드릴까? 에? 오빠, 이런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종기 나지. 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빠, 어? 여기 눕냐? 여기는 다 개털이지. 이, 다 개털이오냐. 다 털렸어. 다 털렸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 어우,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네. 복분자. 감사합니다. 예? 네? 저기, 악어백점 갖다 줘요. 예? 네? 그, 개털 대슈? 예? 네? 저 악어백 하나 주세요. 예? 네. 네? 그, 개털 됐대요. 어, 거기 있어. 거기, 거기 가방. 어, 거기,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저기 오빠한테 갖다 주고 와. 이 이쁜 것이 갖다 드렸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뭐 한다고 그랬어? 예? 어? 장구? 장구 세팅 하는 동안에 뭐 할까? 설중매 하나 할까? 예? 자, 그게 저거 안 맞으니까 밑에서 할까? 그러면은 설중매 하나만 주시고 저 세팅하는 동안 제가 설중매 한번 할게요. 알았지요? 사랑해? 아니 그 우리 너무 귀여우셔. 너무 귀여우셔. 앙앙 깨물어주고 싶네. 자, 설중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차렷하고 경례.
들은 건 없고 그저 그냥 음악이 흐른 대로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여기 있네.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 여러분 어떻게 장구 칠까요? 말까요? 칠까요? 박수도 없고, 여기는 더더군다나 더 없네. 왜 그럴까? 뭐, 저기, 아까 식사하시더니 식권증이 왔어요? 예? 자, 준비됐으면 박수와 함성! 에이! 얼쑤! 말아요 나날좀 말려주세요 잡을 수
뭐. 왜 그래? 힘들까봐 치워주라고. 내 힘들까봐. 오빠가 그냥 안쓰러운가봐. 고마워요. 에? 날 사랑하니까 그러지 왜 그렇게 지랄하고 그냥. 자, 그 김건모의 아파트 152 땡겨가지고 여자 눌러가지고 갑시다. 야, 뒤도구 놓지 말고 그냥 가요. 자, 여러분 박수와 함성. 가정교육이 안 돼 있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엄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어디서 노령 방어를 가봤네. 아, 다 거지들만 모였나, 야? 먹는 거 바라보고 있어. 엄마야, 어우, 어휴. 혜주가 가지게 하기로 주셔야지. 흘린 거야? 누가? 어? 어. 가면서 너 이렇게 흘리고 다니냐? 아유. 아유. 주소 우리 거야? 누가 흘렸어요? 혹시 없어요? 내가 흘린 거야. 어, 괜찮아. 어, 모르는 척 해요. 알았죠? 요즘에 100원 죽기도 힘든데, 이게 5만원짜리 하나 굳혀섰네. 땡! 잡았네. 땡! 잡았어. 뭐 노래 부를까? 뭐. 사주팔자 한번 할까요? 그리고 이거 치우고 뭐 할까? 그 사랑이 뭐길래 할까요? 사주팔자 할까요? 사주팔자 할까요? 아? 사람이 좋다? 그래요? 사람이 좋다. 가위 한번 낮춰봤는데 사람이 좋다? 그래요. 이거 언니야 사람이 좋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주팔자 할게. 알았죠? 준다고? 팔팔 줘. 그래 알았어. 잘 말아줘. 그래야지 돈 받지. 사람이 좋다. 어휴. 아유. 그리고 사람이 좋아요. 그래. 이래 사람 속에 이렇게 사는 거요. 그죠? 아유 코로나. 오빠! 빨리 이빨 마스크 해. 아? 오빠도. 지랄하고 그냥 누가 마스크 안 하랬어. 그냥. 최선은 어쩔 수 없네. 자 사람이 좋다. 엄마요. 오빠 안녕. 안녕. 아이고야, 손이 찌끈한데 이렇게 함선으로 드네. 자, 작은 고추가 맵다 가대요. 자, 사람이 좋다 하겠습니다. 저는 경례. 했잖아, 그지? 아유, 그 미리 돈을 줬으면 잘했을 텐데. 어, 하나만 줘봐. 어, 안 돼. 깍 점수 깎였어. 두 개 받을 거 하나뿐이 못 받게 했겠네. 다시 여자 키. 어? 응. 네? 오빠 말 한 번. 아싸. 어머, 감사합니다. 오빠 고마워요. 어, 그래 오빠 엄청 돈 많이 쓴다.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좋은 사람과 차 한잔 하고 싶다.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좋은 사람과 술 한잔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필요 없어. 높은 말으로 대충보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좋은 사람.
얼마나 됐어? 시간이? 어, 어. 네? 뭐요? 모르는지? 외톨이! 외톨이! 예? 사랑꿈이요? 어, 근데 시간이 제가,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 하나 하고, 우리 이제 오은경, 어, 가수님 모실게요. 알았지요? 미안해요. 제 시간이 있어서. 미안해, 오빠. 자, 그러면은 제가, 어, 사주팔자 한번 하고, 제가 우리 오라버님도 거시기 따는 게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따보려고 하는데, 언니 돈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 저도 멍청하네. 자, 어? 뜻을 몰라? 아이고, 시집 안 갔어? 어, 우리 거시기, 거시기 뭐야? 아유, 지금 내가 이따 보여줄게. 알았지? 자, 사주팔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주팔자가요. 기다리셨죠. 어, 자, 저는 이만 하고 다음 순서가 있거든요.
자, 우리 최고의 가수님, 명가수님, 오은경님을 모실게요. 알았죠? 아직이요? 다 했어요. 자, 박수와 함성! 이런 자리에 앵콜 곡 주세요.
내 마음
그러네. 돈 벌어갖고 마이크부터 하는 사이지. 저희 고생하신 오은경 가수님한테 박수 한 번만 더 주세요. 오은경 가수님한테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남 경북 지역에서 그 봉사활동도 엄청 많이 하시고요. 조금 있으면 앨범도 나올 분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많이 봐주시고 조금 있으면 유명세 타실 것 같아요. 노래 진짜 많이 잘하신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음 주가 추석인가요? 다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아, 진짜 고향 가고 싶다, 고향. 그죠? 고향 아무도 안 가고 싶으세요? 가지 마라 간다고, 아예.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더 가고 싶지. 제가 작곡으로, 자. 그렇지! 빙고! 빙고! 자, 우리 고향으로 가는 배 작곡 올려드릴게요. 자, 캔디품바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소리 줄이라 그랬더니 너무 줄여진 것 같아. 조금만 그냥 진짜 눈꽃만큼만 좀 올려주세요. 오늘 분위기 진짜 좋다. 날이 선선해지니까, 그죠? 날이 선선해지니까 참 좋다. 우리 신 감독님 요즘에 말벌 잡으러 댕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말벌 엄청 잡으세요. 그거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죠? 노방주, 노봉방주 맞나요? 노봉주? 그 노봉방주 맞잖아. 노봉방주 그 말벌 가지고요. 사실 말벌이 우리 인간들한테 굉장히 해가 되는 그런 해충이죠. 그죠? 동물이 아니고 해충 맞죠? 예. 무식한 것들 잠깐 생각했지. 그 저기 말벌이 저 인간한테는 굉장히 해로운 해충인데 그거를 벌집채 이렇게 해서 술을 담궈서 먹으면 인간한테 굉장히 건강에 그런 좋은 거래요. 굉장히 예? 어디가 좋은지는 잡사보면 압니다. 우리 저기 신도사 감독님한테 저기 한 통만 사서 잡사보이소. 잡사봐. 일단 잡사보면 알아. 안 팔아요? 그냥 준다고. 그냥 주신대요. 그 귀한 거를. 또 우리 신도사 감독님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밤이니까 한 두세 곡 정도는 조금 더 분위기 있게 좀 잔잔한 곡으로 가고 그리고 제가 캔디가 한번 꼼짝꼼짝 그리면서 한번 좀 놀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곡이 뭐죠? 응? 아, 적응 안 되네, 진짜. 정신 하나도 없지, 얘. 응? 아휴, 근데 살이 진짜 너무 많이 빠지셨다. 그죠? 그 살이 그 살이 아니? 응? 한번 안아줄까? 그래, 난 이따 오늘 밤에 안아주려고 그랬지. 아, 세상에. 건강하세요. 바람 한번 불러줄까요? 다 유행됐네. 이 수컷들이 그냥 기꾼형이 바람 불어달라고 계속 이러는 거 아니야? 아, 분위기 있게 한 곡 더 하자. 지금 캔디가 불러드릴 곡은요. 조항조 가수님의 빈말이라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빈말이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요. 빈말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소리 들어가지고 괜히 가슴 뿌듯하고 행복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옆자리에 서로 앉아 계신 분한테 비록 모르는 분이 옆에 앉아 계셔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해서 시끄럽다 진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행복해서 행복하세요라고 한마디씩만 서로한테 안부 인사 한 번만 여쭤주세요. 아셨죠? 자, 조항조 가수님의 빈말이라도 캔디가 불러드릴게요. 차렷 가자.